새로운 운영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실수만 줄이는 사람이, 실수를 가장 적게 하는 사람이 네. 경기를 가져가면서 코드에스에 올라갈 수 있죠. 마음을 다잡아야 됩니다. 이게 실수가 이번 5세트 경기 영향을 미쳐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네. 예, 마음의 안정이 필요해요. 시간을 좀 달라고 했는데 시간 드려야죠 당연히. 이게 심플한 겁니다. 지금 1, 2, 3세트 모두가 양 선수의 실수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잘한 플레이를 뺐을 때 그 결과값이 조금이라도 적은 쪽이 이기고 있어요. 하나라도 적은 쪽. 이전 세트도 좀 장인호 선수가 결국 실수한 두 가지 정도를 더 많이 했거든요. 아주 그냥 쉽게 결과 나왔잖아요. 박지현 선수의 승리로. 조금이라도 진짜 하나라도 그 실수를 줄이기 위한 싸움. 이게 이제 양 선수에게 딱 한 세트에 남아있습니다. 이 부담감이 맴도는 경기다 보니까 선수들이 자기도 모르게 실수를 합니다. 실수를 최소화하는 선수가 이번 시즌 코드에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경기님이 끝났습니다. 5세트 대결이 시작합니다. Welcome to GSL. 최종 5세트 대결 세라스페어에서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이는 파란색 프로토스 진영 장현우 선수입니다. 진에어 그리닝스 크리에이터. 연결체 취소한 거, 분열기 돌아간 거 다 잊어야 됩니다. 그 생각이 이번 경기까지 영향을 미치면은 오늘 흔들려요. 이에 맞서는 저그 진영 박진혁 선수입니다. 삼성 갤럭시 알마니. 오늘 뭐 서로 예측할 수 없는 난전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네. 집중력 싸움이에요. 다른 건 모르고 그냥 이번 경기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집중해야 돼요. 장인호 선수의 조금 전 입 모양이 그 마음을 좀 표현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 뭐하지? 제발 제발. 실수만 안 하면 되거든요. 근데 머릿속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 맵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노감은 더블 할 수가 없잖아요. 자원량으로 부족할 때 정찰이라도 원서치? 그나마 다행이네요. 네. 이렇게 되면 저우가 노모 트리플을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장현우 선수가 사도를 공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서치 준비하고 있죠. 위로 올라가서 박진혁 선수의 진영 확인합니다. 트리플이에요. 박진혁 선수는 이전 앞선 경기들에서는 사도 한 개, 두 개에 계속해서 흔들렸는데 그걸 막아주기 위한 저글링은 한 12개가량을 미리 생산해두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거에만 안 흔들리면 본인이 원하는 최적화 타이밍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 이거 많은 저그들이 세라스페어에서 프로토스전 할만하다고 합니다. 이유는 많죠. 일단 그 넓기 때문에 프로토스가 수비할 공간이 좀 많다는 점, 그리고 여차하면 저그가 뮤탈리스크 카드를 꺼낼 수 있는 점, 몇 가지 점들이 저그를 향해 웃어주는데 장현우 선수로선 그래서 아마 이 마지막 세트 가기 싫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렇죠. 라크실에서 끝냈어야 되는데 실패로 돌아갔거든요. 특히나 본인의 연결체를 취소해서 상황이 불리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분열기의 대박으로 상황을 다시 한번 반전시켰는데 본인의 다시 한번 또 실수로 상황을 내준 거잖아요. 그 분열기 세기 진짜 머릿속이 너무 복잡하고 본인 머릿속에는 짜증이 많이 나있을 텐데 네. 그런 점을 멘탈 정리하고 이번 경기만 집중해서 이기면 올라간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죠. 사도 5관 올리고요. 네. 역시 일단 뭐 오늘 장현우 선수에겐 우주관문 빌드가 거의 핵심인 것 같아요. 동지탑만큼은 절대 저그가 쉽게 올리지 못하도록 뮤탈리스크 플레이를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 같습니다. 제공권은 항상 잡고 있거든요. 박진혁 선수 또 흔들리겠는데요. 이거예요. 사도 한 개 막을 때 저글링 6개에서 8개를 생산해줘야 되고 2개가 오면 12개가 있어야 되거든요. 저거 수동으로 생산했죠? 애벌레 안 줄게. 네. 야. 오늘 이 사도 찌르기가 먹혔을 때 먹히지 않았을 때 승패에 확 갈렸거든요. 네, 오늘 한 5개 정도 잡고 기분 좋게 시작하면 이겼어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사도로 시간을 벌면서 예언자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네, 북입니다. 이것만 아니면 일벌레 찍을 수 있는 타이밍인데 대군도 막히고요. 일단 일벌레가 그나마 안 죽은 건 다행이에요. 지금 대군주가 막힌 게 되게 큽니다. 오늘 이런 장면 좀 많이 나왔죠. 후속차로 예언자 나오죠. 그렇죠. 이게 예언자로 와서 지금 원래는 이득을 거둬줘야만 노모 트리플 상대로 자원의 부유함을 따라갈 수가 있는데 박진혁 선수가 대군주가 막혀서 지금 일벌레가 42개가 돼야 될 타이밍에 그런 판단이 안 나왔기 때문에 돌리자마자 그냥 예언자 짓고 트리플 가져가면 장현우 선수가 충분히 할 만이 졌습니다. 예언자 가고 초반에 이 사도 견제가 네. 결과적으로 좀 통했어요. 이렇게 되면 저그는 바드라 찌르기를 일단 못합니다.
여기서 프로토스가 뭔가 또 손해를 보지 않는 이상은요? 바드라를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저글링이 상대방의 트리플 타이밍을 확인해야죠. 트리플이 아직까지 없네? 이렇게 되면 장은호 선수가 안전하게 한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일벌레 최적화하고 바드라 200까지 모아서 가면 됩니다. 네. 세게 흔들어주고요. 연결체 짓는 타이밍이 약간 늦죠? 고만이 늦죠? 이게 현성민 선수가 보여줬습니다. 초반에 불리했더라도 일벌레 최적화를 빠르게 했고 상대방의 트리플이 늦으면 200 바드라가 프로토스 상대로 굉장히 강력하다. 다시 한번 2차 견제 들어갔는데요. 저거 터지면 안 되고요. 포자 촉수가 지어져 있죠? 지금은 진짜 그냥 일벌레만 생산하면 됩니다. 저글링이 압박을 해서 상대방의 트리플 의도라던가 관문에서 나오는 병력들을 확인했기 때문에 굳이 바퀴를 빠르게 생산을 하거나 히드라 리스크를 짓는다거나 그런 판단할 거 없이 일벌레 66기 맞추고 병력 그냥 짜내면 되는 거예요. 네. 재련소? 이런 괴멸충 찌르기가 나중에 타이밍이 나올 수 있죠? 지금 프로토스가 그리고 판단해줘야 될 건 황혼회가 아닙니다. 수로공을 지어줘야만 바드라를 막아줄 수가 있어요. 네. 뭐 불멸자를 꾸준하게 거의 8개 가까이 확보해버리던 아니면 분열기를 준비를 하던 지금의 로봇광시설 유닛이 장인호 선수에겐 필요하죠. 그리고 지금 광전사 3개 생산했는데 사실 지금 당장에 저그가 찌를 수 있는 병력이 아니었거든요. 지금 광전사 3개가 생산이 되는 게 아니라 관문이 늘어났어야 되는데 광전사로 생산이 됐고 관문이 없는 상태에서 로봇광시설과 황혼회가 동시에 올라가면 바드라의 타이밍은 무조건 나옵니다. 네. 추가 확장도 준비하고 잠시 후면 로공이 완성됩니다. 아래쪽 활성화 준비 중인데요. 저글링. 아이고. 밀었는데 밀렸어요. 이거 뭐였죠 지금? 아니 그냥 제가 밀었는데 왜 밀렸죠? 제가 봤을 때 저 문 열어줬나요? 저그 편인데요. 저거 그러니까, 변신수 아니잖아요. 광전선데? 예. 왜 비켰지? 이거 오늘 박지혁 선수가 이길 것 같으니까 미리 투항해버린 것 같기도 해요. 하다가 그냥 손을 놨죠. 네, 이런 플레이 하면 안 됩니다. 광자사 한 개 한 개가 막았어야 되는데 예언자의 펄스 강선을 저글링 잡는 데 사용하면 저그가 공격을 때 정지장 소음으로 수비 못해요. 자 그리고 프로토스가 이런 거 시선 끌려서 정찰 못하면 우주검을 빌듯 샀지만 둥지탑 뉴탄에서 성형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둥지탑보다는 바드라 타이밍이 보다 강력해 보였거든요. 운영 선택하네요. 이거 맵을 의식해서 박진혁 선수가 뮤탈 선택한 것 같아요. 뮤탈 쓰기는 좋은 맵이니까 여참의 엘리전을 미리부터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울린 공업이에요. 이건 진짜 순수하게 운영할 거면 굳이 저울린 공업 안 하거든요. 근데 굳이 저울린 공업을 찍었다라는 건 무조건 박진혁 선수 여참에 돌린다. 그렇죠. 근데 이게 진짜 근데 서로 간에 실수가 안 나오면 이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수정 다 막혔어요. 이런 부분들 빨리 극복해야 됩니다. 여기서 실수 쌓이고 쌓이면 상황이 불리한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본인이 실수로 지는 거거든요. 네. 이거 그렇게 해서 지고 난 다음에 VOD 확인하면 정말 화가 되게 많이 날 거예요. 자 지금 저울린 바퀴와 감시군주가 거의 동시에 들어간 건 동지탑이 완성되는데 뮤탈을 찍을까 말까 마지막 확인을 했던 것 같습니다. 불사조가 많이 모여있으면 그냥 히드라 가고 만약 불사조가 나와있지 않으면 이제 뮤탈을 가겠다는 거였는데 장윤호 선수가 불사조를 한 개만 보여줬어요. 그래서 박진혁 선수가 우간 안 돌리나 싶어서 뮤탈 찍었는데 이건 장윤호 선수의 비밀의 병기에 호되게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 정말 최소한의 변수는 장윤호 선수가 전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뮤탈리스크가 불사조 컨트롤을 못하게만 할 수 있다면 한 번 흔들기만 하면 시간이 벌어지고 팔가스가 돌아가거든요. 체제 변환할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면 뮤탈이 들어가서 견제를 성공시켜야 돼요. 네. 뮤탈리스크가 10기 이상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장현우 선수도 불사조 쉬지 않고 찍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박진혁 선수는 지금 3시쯤 부화장을 지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거기보다는 아예 5시 짓는 것도 좋을 수 있어요. 네, 들어갑니다. 불사조가 자, 이거 몰랐죠? 그거 몰랐지? 불사조가 예, 카운터 됩니다. 불사조가 붙으면 안 돼요. 뮤탈리스크 최대한 붙으면 안 되는데요. 네, 좀 떨어져서 불사조가 잡히면 체제 변환 합니다. 빨리 침착하게 싸워야죠. 자, 근데 또 뮤탈이 또 너무 허무하게 거의 다 잡혀버리면 자원 대비 효율 거의 꽝이에요. 여기서 장현우 수정탑 지어야 됩니다. 이곳에 막히면 저그가 체제 변환하고 타이밍 나와요. 자, 그래서 박진혁 선수도 더 이상 고집하지 않고 히달리스크 바퀴로 체제를 완전 바꿔버리는 선택도 좋죠. 네, 9시 추가 확장 영화는 장현우. 장현우 선수는 불사조가 유지돼 있었다면 다시 한번 지상 병력 활용에 집중할 수 있었는데 불사조가 뮤탈리스크에 잡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불사조 생산하고 있잖아요. 네. 관문이 늘어나거나 체제 변환할 타이밍을 잃었기 때문에 박진혁 선수가 병력을 지어 짜내서 지금 대군주 7개 생산하죠. 200까지 지어 짜내서 공격 간다? 막기 힘들 수 있습니다. 받으러 준비하고 있는 박진혁 선수예요. 불사조를 이렇게 되면 또 너무 많이 찍는 것보다 또 지상 대비를 위해서
지금이야말로 다시 사이오 폭풍과 분열기 둘 중에 하나만큼은 준비를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환상님이 전체를 조금 더 해주면 좋겠는데 파수기가 한 기 정도인 것을 봤을 땐 에너지를 계속 아낄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가시지옥불은 보험입니다. 가시지옥 안 가도 돼요. 그냥 바도라 지어짠에서 한 번의 타이밍을 잡고 뮤탈리스크가 활용할 수 있게 불사조를 끊어준다던가 조합을 깨버리게 되면 10가스가 벌써 완성이 된 박진혁 선수가 상황을 굳힐 수 있는 거죠. 네, 뮤탈리스크 흔들기는 실패로 돌아갔고 바드라를 짜내는 선택은 박진혁 선수입니다. 여기서 박진혁 선수가 조금 더 보험을 준다면 감염무덤기를 미리 올리는 것도 좋습니다. 당장은 이제 감염무덤기 하나 더 올린다고 해서 저그가 뭐 크게 가난해진다거나 그럴만한 상황은 아니에요. 대신에 군락만 언제든지 갈 수 있게 해두면 한 번의 공격이 그렇게 재미를 못 보더라도 박진혁 선수가 무리하지 않고 그냥 경력을 빼도 되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장현우 선수에겐 이게 보험이었거든요. 중간기가 상대방이 공격에 오는 타이밍에 맞춰서 역으로 들어가서 시간을 벌어주는 그 타이밍을 한 번에 쟀어야 되는데 뮤탈리스크에 끼게 되면 장현우 선수가 타이밍을 좀 늘려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뮤탈리스크가 불사조 때문에 별거 못했는데 나름 할 일 다 했는데요? 중간기도 끊어주고 견제 다 막아주고. 그렇죠.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을 한 건 아니지만 소소한 이득을 거뒀습니다. 근데 이건 약간 빨리 보내야죠. 네. 아니, 진작 막아도 됐는데 두기가? 너무 오랫동안 준비를 못했어요. 셋이 두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빨리 설마 깨지나 설마? 네,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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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설마 설마 그걸 깨질 뻔. 그럼 이제 장현우 선수가 8가스를 이제 막 확보했는데 이제 암흑성소를 이제 준비할 타이밍이 되었죠. 박진혁 선수가 공격 타이밍을 또 잡기보다는 가시지옥을 생산하고 가시촉수를 지어주면서 가시라인을 그었잖아요. 군락체제를 그럼 빠르게 올려줘야 되죠. 그렇죠. 촉수 지을 거면 군락 가야 돼요. 그렇죠. 여기서 촉수 짓고 군락 한 거고 바드라 지어짜내면서 가시지옥만 생산하면 장현우 선수도 자원 없는 거 아니거든요. 8가스와 10가스 지역 쪽에 연결체가 올라가니까 조합이 완성이 돼요. 네. 이거 오히려 견제당할까봐 촉수 짓고 타이밍 잡을 생각인 것 같은데. 그 프로토스의 조합이 어느새 완성이 됐습니다. 이무수가 네? 200이 됐고 폭풍과 불멸자가 조합됐어요. 도방? 다시 지옥 있죠?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상당히 전선이 멀리 구성된 곳이라 적어도 이병력이 하나 더 올라올 수 없습니다. 네. 그렇다는 건 최대한 성과를 만들어내고 전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설마 관측선 없나요? 프로토스 병력에 관측선 없나요? 하나 있는 이제 와요. 아요 그럼 불사조. 네, 살려 보내서는 안 되죠. 프로토스도 박진혁은 살려서 빼야죠. 프로토스는 살려 보내면 안 되거든요. 박진혁은 살아가면 됩니다. 확장 하나를 날렸어요. 네, 들어 올렸을 때 이때 추격을 해야 되는데 언제 빠질지 확인을 안 하고 있었죠. 이제 박진혁은 뮤탈리스크 버려도 돼요. 버린 다음에 가시적 라인 그으면 상황을 그칠 수가 있습니다. 자원 되거든요. 네. 뮤탈리스크는 굳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장현우 선수의 자원처를 끌어냈죠. 장현우 선수는 8가스를 담보로 암흑성소까지 올리면서 조금 더 이제 트리플 테크 모든 걸 가동시킬 수 있었는데 그 연결체가 제거되고 이렇게 다시 주도권을 내주게 되면서 오히려 이제 또 프로토스가 수비를 또 준비해야 될 상황이 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뮤탈리스크를 버려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멀티를 또 찾아. 이거 또 합치하게 맞는 것도 이득이죠. 아이고. 폭풍을 끄는 거죠. 그렇죠. 네. 장현우 선수가 힘을 점점 잃고 있습니다. 그나마 12시 지역 쪽에 연결체를 지은 게 원래 멀티성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이 상태에서 암흑성도 지어둔 걸로 암흑기사 대박 한번 누려봐야죠. 골랑 올리는 박진혁 선수. 네. 근데 박진혁 선수 자원이 잘 쌓이고 있네요. 이건 뭐 넘쳐나고 있잖아요. 이 정도로 자원이 쌓이면 저기는 한 가지 카드가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몰래 뮤탈 카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3시간 한번 파괴됐네요. 아까 전에 체력이 50명 남는 거 확인했는데 장현우가 병력을 돌린 200병력 채웠고 암흑성소 아까 올렸던 거 취소했나요? 다시 올려주나요? 8가스 저지되면서 그때 같이 이제 좀 약간 암흑성소 배제한 것 같은데 박진혁 선수는 가시촉수를 지어주는 게 진짜 좋은 판단입니다. 정말 하나 불안했던 건 군락이 완성되고 체제 변환하기 직전에 프로토스가 불멸자 2식 생산하고 지금 분광기 나오는 타이밍에 공격 오는 게 네. 정말 까다로울 수 있었거든요. 네. 방금의 화력은 탐사정 거의 100기를 죽일 화력이었는데 한 녀석에게만 쏟아졌죠. 뭉쳐있으면 만 기도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적어도 촉수 없는 곳에서 싸우는 건 신중해야 됩니다. 네. 프로토스는 여기서 싸워줄 게 아니라
차라리 오른쪽으로 가시촉스 라인을 분멸자로 뚫어버리고 가시지역이 다가오는 거 폭풍으로 끊어먹는 그 네. 판단이 좋아요. 오, 다시 공격 가나요? 저 200명 쳤고 저 모아놓은 자원도 2000. 무리군주 고디스 뽑을 거니까 적당히 인구수 버리면서 유닛 절반씩 교환만 해도 네. 이득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소모전만 해줘도 여기서 싸울 게 아니라 언더가리로 내려가서 프로토스의 추가 병력, 추가 멀티를 끊어주면 네. 장은호 선수가 되게 조급해져요. 저게 가시지역으로 라인 잡아놓고 방향 바꾸나요? 한정 돌파. 자, 올려는 병, 올려는 병. 자, 뭉쳐 뭉쳐 있는 거 쌍욕 폭풍 좋아요. 좋아요. 어, 폭풍 잘 들어갔어요 이번에. 오, 이번에 잘 싸웠죠. 네. 녹았는데요? 지금 아니, 많이 녹았는데요? 이게 추가 멀티를 파괴하지 않고 센터 병력에서 싸움을 해줬기 때문에 12시와 7시 지역 쪽 반쪽 멀티가 있잖아요. 이거 자원력으로 한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굳이 저그가 촉수 라인을 만들었는데 그 라인 활용하지 않고 병력만 보낸 건 언제나 위험해요. 그래서 그냥 7시 지역 쪽에 멀티만 깼다면 차라리 장로선 공격 타임을 네. 잡을 수가 없었는데 차라리 풀업 아드레날린 업그레이드의 저글링을 준비해서 저글링만 20개쯤 네. 보내서 테러보는 게 나았었죠. 근데 인구수가 순식간에 줄어들었고요. 장현우 선수도 여기 들어가는 것보다 아래로 내려가서 멀티를 깨주는 게 자원을 말려버리는 게 아니면 무리군주 변태! 무리군주 완성되기 전에 곧 지켜버리면 되죠. 무리군주 변태 막으면 변태를 대나를 막으면 완성됐습니다. 근데 분광기 있어요. 지적자 생산해야죠. 앞전면 해야죠. 지금 박지적 선수가 진짜 큰 실수해서 센터 싸움 대패하고 추가 자원 있었던 거 다 썼거든요. 네. 이거 남는 자원 없어요. 아니, 내려가서 추가 멀티 깨면 돼요. 자원줄 깨놓으면. 네. 아니, 물론 그... 프로토스도 지금 현재 당장의 조합인 무리운주 상대하기엔 네, 좀 약간 무리인데 시간만 주어진다면 대공균이 확보할 수 있는 거고요. 아, 장현우 선수가 뺀 게 전멸이 안 됐었네요. 근데 지금 내려가서 3시 쪽에 멀티만 하나만 파괴할 수가 있다면 네. 앞전멸로 무리운주 잡으면서 승리 받아낼 수 있습니다. 가죠. 이게 저글링 업그레이드 상태가 별로 안 좋네요. 이럴 때 풀업 저글링들 조금만 섞어줘도 좋은데 지금 지상 능력이 그렇게 받쳐질 못합니다. 저그의 네. 조합이 너무 어정쩡하죠. 가시촉수를 지원하는데 잠재. 이건 장현우 선수가 거의 잡았습니다. 거의 잡았고 실수만 안 하면 되고 한 점 돌파에만 집중하면 돼요. 네. 여기 앞전멸 타임이 나올 수 있죠. 앞전멸 나오고 불사도 잡을 저그 병력 없는데요. 네. 그렇죠. 앞전멸 타임이 나왔죠. 들어가서 무리군주 녹입니다. 마지막 실수는 박진혁이 네, 했습니다. 박진혁 예, 여기서 잡아내고 잡았죠. 아니 방어라인가 죽였는데 거기서 저그 병력 없습니다. 자원도 없고요. 갔다가 장현우 선수 조합에 치즈 장현우 선수의 그 조합에 들이받는 바람에 인구수 100이 줄었어요. 네, 오늘의 싸움은 그러니까 오늘의 양상수의 경기는 마지막까지 실수 한 번이라도 덜 한 쪽이 유리하다 이거였는데 정말 박진혁 선수가 경기 잘 이끌어갔지만 마지막 촉수라인을 떠나서 병력 간의 싸움만 했던 게 결국 이런 네, 기회를 주는 그런 실수로 네. 올려줄 수 있습니다. 병력 조합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원이 세이브되는 것까지 좋았습니다. 거기서 바퀴를 소도 돌려서 견제 멀티 쪽에 견제만 해줬다면 바퀴가 잡히는 게 무리군주가 되고 조합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아이고 부채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떨어진다고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붙여놔야 기분이 좀 더 좋죠. 일단 계속 말씀드리자면 그 자원량을 무리군주로 조합하고 감염충에 나왔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바드라를 생산하다 보니까 타이밍이 없어지게 된 거죠. 네.